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쌤입니다. 오늘은 지금 유튜브를 딱 틀어보니까 갓세븐 뮤직비디오가 나왔네요. 제가 갓세븐을 또좀 애정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갓세븐 뮤비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선 공개 중이어가지고 잘려 있어요. 조금만 5분만 기다렸다가 빠르게 갓세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오호. 이젠 알아 네가 없어진 나란 절대 있을 수 없단 걸 컨비니언일 뿐인 걸 이젠 달라 찾았던 실수만큼 더 너를 필요로 한단 걸 보여줄게 내 맘이 다쳐 나도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몰라 나를 빛내는 것보다 너를 위해 골라 나의 마지막 모습 너에게 다 맞출게 바람이 불어오면 널 안아줄게 기다려왔어 난 너 같은 사람을 너가 아니면 난 온몸으로 거부 난 이것저것 맞춰보지 않아 운명 같은 너를 기다렸잖아 So where you at? Nobody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You know what? 넌 나의 마지막 희망 My answer You're the missing last piece You know what? 존재의 의미 이유 끝과 시작 The most important piece Need your breath of love Give me your breath of love In my circle, you're the missing last piece. You can complete my circle, the most important last piece. 어떻게 난 너를 제외하나?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내 옆에 있었죠. 너 없이 난 완성되지 않아. 모든 걸 다 가져도 의미 없어 난. 너도 알잖아 너 나의 last piece 너와 나 함께면 우리 masterpiece masterpiece Nobody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You know what 넌 나의 마지막 희망 My answer You're the missing last piece You know what 멈추지 않는 숨결처럼 나 하나하나 기억해 너의 모든 걸 널 붙잡을 수 있다면 바꾸게 내 모든 걸 For you 잘 봤습니다. 제가 갓세븐은 뭔가 느낌이 왕자님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옛날 어렸을 때그막 상상했던 그리고 저 때는 딱막 인터넷 소설 같은 게 굉장히 유행했을 때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나오는 그런 남자 주인공들? 약간 그런 느낌을 항상 봤는데 이번 노래도 뭔가
약간 나의 소녀소녀한 감성을 탁올수 있게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비주얼도 그렇고 영상도 약간 색감을 착 빼가지고 뭔가 진짜 뭔가 판타지 소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요새 아이돌도 다 엄청 다 잘하고 막확 보고 뭐 멋있는 애도 많잖아요. 근데 약간 컨셉이 딱 그런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전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갓세븐의 컨셉에 대항할 수 있는 그룹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막 약간 힙합 쪽으로 가는 그룹들도 있을 거고, 진짜 완전 칼군무라던가 뭐 이런 뭐 스웩 뭐 이런 거, 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컨셉들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이 갓세븐의 컨셉을 지금 하는 그룹이 저는 이거를 넘어서는 그룹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되게 잘 보고 노래도 되게 잘 듣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는데,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 그래서 저는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뮤비랑 다 음악 처음 듣는 거라 이제 멜론에서도 따로 들어보고 음악방송도 보고 좀 해야 될것 같지만, 이것도 딱 지금 겨울 이 시즌에 뭔가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요새는 다들 곡을 너무 잘 내. 뮤직비디오도 너무 잘 찍고. 그리고 뭐 멤버들 뭐 하나하나 다 잘하는 건 진짜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진짜. 너무 잘 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좀 조용조용하게 말했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건 급 찍은 영상이라 갑자기 오! 나왔어! 이러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급 찍은 영상이라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